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역사 강사 이다지입니다. 2024학년도 우리 6월 평가원 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총평가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시험 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일단 조금 양해를 부탁하고 싶은 게 선생님이 아니 이 더운 날에 감기에 걸린 거야. 목소리의 상태가 조금 좋지 않다는 거를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평가원 총평을 세계사부터 하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 그 다음에 연간 커리큘럼에서 제일 질문이 많은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세계사 어떠셨어요? 세계사의 수능을 10여 년간 계속해서 지켜봐온 선생님으로서는 거의 역대급으로 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험이 쉽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수 있는 이유는 작년, 그러니까 2023학년도 평가원 시험 문제들 있잖아.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이 다 전부 다 어려웠어. 그거에 비해서는 현저히 쉬워졌습니다. 선생님이 현저히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로. 1등급 커트라인은요, 6월 평가원이었으니까 뭐 아직 공부가 다 되지 않은 친구들도 많았고, 전범위를 학습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다는 거를 감안했을 때 48점 정도를 잡고요. 실제 수능에서 이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 당연히 커트라인이 만점입니다. 그 정도로 쉬웠던 문항들이었어요. 출제 분석을 한번 들어가면 우리가 각국사를 놓치고서 이제 수능 세계사에서는 만점을 받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었지. 각국사가 4대 문명을 비롯해서 서아시아사, 인도사, 일본사까지를 합치면 각국사에서만 6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사도 5문항이나 출제가 되었고, 서양사도 9문항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각국사를 비롯해서 골고루 학습하는 게좀 중요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도 문항이라고 볼수 있는 문항들은 여전히 서아시아사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서양사의 각국사라던가 제국주의에서의 여러 가지 지도와 관련된 문항들, 이런 문항들이 까다롭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에 좀 특징적인 부분은 뭐였냐면 연표 문제로 볼수 있는 문항이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선생님, 그러면 아, 저안 그래도 연표 외우는 거 어려웠거든요. 연표 세계사는 안 외워도 돼요? 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당연히 아니지. 출제되었던 경향성을 살펴보면 연표 문제는 근현대사에서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개념완성 강의에서 빈칸 뚫고 이 연도는 외워야 돼라고 하는 내용들은 흐름 따라서 전부 다 기억을 하고 전부 다 외우시는 것을 권합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종합적인 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뭐 서아시아사나 뭐 이런 문항들도 살펴보면 사료 해석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통이 뭐야? 지역 통합형 문항이잖아. 최근의 트렌드 자체가 서아시아사를 물어보면 서아시아사를 혼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서아시아사를 가로 뚫어놓고 서양사로 힌트를 주거나 인도사로 힌트를 주기 때문에 이 사료 해석에 더불어서 지역 통합형의 내용들, 개념들, 선지 해석까지 종합적으로 해야지 풀수 있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좀 살펴볼게요. 고난도 문항으로 볼수 있는 11번 문항. 서아시아사랑 관련해서 문제를 묻고 있는데 실제 사료 속에서 주고 있는 단서는 비잔티움 제국이야. 비잔티움 제국과 대립했던 서아시아 국가 중에서 크테시폰을 수도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사자왕조 페르시아라는 걸알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13번 문항도 서아시아사 문제인데 요 문제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라고 생각이 들었던 친구들이라면 기본 개념과 문제풀이 강의가 당연히 주가 돼서 복습이 되어야 하고요. 특히나 연계 교재의 내용까지 새롭게 들어갔던 문항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왕조가 몽골 제국의 계승을 내세웠다라던가 이슬람법에 기초한 통치 질서의 확대를 중시했다라던가 그리고 명나라를 정벌하러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티모르 제국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야 되고 올해 연계 교재 수능 특강에서 영락제가 파견했던 정화의 함대가 티무르 제국을 방문했던 내용이 출제가 되었어 나왔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15번 문항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묻고 있는데 가국가가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걸 파악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았어. 그런데 선택지를 보면 프로이센이
라이니언방의 일원이었나? 이런 디테일에서 디테일함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문제를 풀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지.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인데, 세심한 곳에 신이 함께 한다고 해서 세심하게 라이니언방에 들어가는 국가가 어떤 국가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꼼꼼하게 파악했어야지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오답을 지어 나갈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라이니언방의 일원이었다. 프랑스 혁명 전쟁의 교전국이었다. 선택지 해석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판가름이 나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19번 문항. 서양사의 제국주의. 요거 기억나? 아프리카의 이 지도에 표시된 지역을 식민 지배했던 서양의 제국주의 국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프리카 국가에 삼각김밥 김처럼 싸고 있는 요 리비아, 식민 지배했던 이탈리아, 이런 식으로 내용을 도출해 낼수 있어야 합니다. 지도 문제는요, 두 가지 용으로 출제가 될수 있어. 하나는 이렇게 지도 그 자체를 출제를 하는 건데, 이 문항은 차라리 쉬워. 지도를 그냥 무식하게 외우면 되거든. 그런데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트렌디하게 출제되고 있고, 작년에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던 건, 지도가 아니라, 지도에 표시된 위치를 글로 풀어서 설명을 해가지고 사료를 주는 거였어. 2023학년도 수능에서도 가장 어렵게 나왔던 문제가 아프리카랑 관련해서 아프리카의 지도를 글로 표현했던 사료 해석형 문항이었죠. 두 가지 모두를 능수능란하게 할수 있어야 되고, 예를 잘 하려면 문제풀이에 지도 특강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부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부숴서 기억을 해야 된다? 완벽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동아시아사를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6월 평가원 동아시아사는 어떠셨어요? 사실 동아시아사는 작년 수능과 평가원, 6월, 9월 평가원 대비해서는 훨씬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실 동아시아사의 이번에 시험에서의 경향을 표현을 해보자면 연표의 귀환이었어. 2015 개정교육과정 전과 후를 비교를 했을 때 연표 문항이 출제되는 비중이 개정교육과정 이후로 굉장히 많이 줄었었죠. 개정교육과정 전에는 열세 문항에서 막 14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가 교육과정 개정되고 난 다음에는 세 문항에서 네 문항 정도 출제가 되었었는데 다시 출제 비중이 늘어서 총 8문항이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예전에 연표만 주구장창 출제되던 시대에 비해서는 많이 줄기는 했지만 8문항이나 출제가 되었고 여기서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들 대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동아시아사는 다시 연표를 예민하게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개념 완성 강의에 선생님이 연표 정리해주는 연표 특강 강의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학습을 그대로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등급 커트라인은 47점에서 48점을 예상하는데 아무래도 연표 학습을 게을리했던 친구들이 최근에는 많았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더 높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출제 분석 포인트를 보면 세계적으로 역사 교육의 트렌드 자체가 근현대사 중심으로 가는 거야. 동아시아사의 1단원부터 5단원까지 파악을 해봤을 때, 근현대사에 해당되는 단원이 4단원과 5단원입니다. 이 4, 5단원에서 무려 9문항이나 출제가 됐어요. 거의 절반 정도가 근현대사에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1단원부터 5단원까지 어느 한 단원 버리는 것 없이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4, 5단원은 연표와 더불어서 더욱더 꼼꼼히 학습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교과서에서 출제, 단원에서 이제 출제했던 단원이 현대사 5단원 파트였는데, 교육과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5단원에서는 두 문항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어. 그런데 교육과정 개정 이후에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세 문항씩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사를 잡아야 동아시아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쭉 전반적으로 1번부터 20번까지 선생님이 주제랑 난이도, 그리고 어디에 포인트를 둬서 문제를 풀었어야 됐는지를 파악을 해보면 연표 문항이 비중도 늘고요. 새로운 연표도 많이 출제가 됐어. 중국이 WTO에 가입했던 시기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물어보지 않던 정보도 물어보기 때문에 연표를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파악을 해내는 연습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연표만 알면 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 사료 해석형, 지도 해석형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지도나 사료나 같이 나오더라도 선지에 대한 해석 능력, 여러 가지 능력이 종합적으로 요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사랑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사도 공부를 할때 사료만 판다, 개념만 판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종합적인 해석 능력을 계속해서 키워내셔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고난도 문항을 살펴보면 10번 문항 같은 경우에 처음 나온 주제였어.
베이징 군벌 정부가 존재하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을 물어봤습니다. 자, 연표 해석 능력 중요하고요. 선택지에서 3번의 여권 통문.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여권 통문, 만국공법, 옌프의 천연론, 플라자 합의, 안 나오면 장을 지진다라고 얘기했던 시리즈 중에서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 연표들 디테일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5번 선택지처럼 산통반도 이권을 반환하는 조약에 서명하는 일본 대신, 아, 워싱턴 회의와 관련된 내용이구나. 그 시점이구나. 라고 하는 걸 잡아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고난도 문항 11번은 포르투갈이었는데 여러분들이 텍스트로 포르투갈은 물라카의 거점을 두고 마카오의 거주권을 획득했고 나가사키를 통해서 일본과 교역을 한 적도 있어 라고 하는 내용을 텍스트로만 기억하면 이렇게 지도가 나왔을 때 에스파냐인가? 포르투갈인가? 헷갈릴 수가 있어. 지도에서 각각의 물라카와 마카오가 위치한 그 자리까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풀이에 지도특강 파트가 있었지 해당 내용들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6번 문항은 가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묻고 있는데 선생님이 아 이거 올해 수능에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개념완성 강의에서도 강조했고 문제풀이에서도 강요를 했던 게 나에 해당되는 소련이 2차 세계대전 시기에 대일전에 참전했던 시기야. 아마 이게 수능이 출제가 된다면 지금 이 총평을 들은 친구들은 문제를 맞출 수 있고 듣지 않은 친구들은 틀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했던 시기를 대일전에 참전하기로 약속했던 얄타회담 직후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 B 아닙니다. 소련은 얄타회담 이후에도 계속해서 간을 보다가 포츠담 선언 이후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터지죠. 원자폭탄 터지고 난 다음에 아 이러다 진짜 일본이 그냥 망하면 나는 공이 하나도 없네 라고 생각이 들었던 시점에 1945년 히로시마 원자폭탄 터지고 난 다음에 참전을 했어. 해당 시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선택지에서 2번 선택지를 보면 과달카날 철수가 나왔지. 2023학년도 평가원에서 얘가 처음으로 과달카날 철수가 나왔을 때는 학생들이 과달카날 철수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야 라고 했는데 선생님 개념완성 강의와 연표에서 모두 다 얘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년에 처음 나왔던 선택지도 다시 한번 출제가 되면서 새로운 선택지, 많이 나오지 않았었던 내용을 발굴해서 출제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평가원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나는 아직까지 공부한 방향이 잘못됐나? 왜 문제를 하나도 모르겠지? 선생님이 세계사가 현저히 쉬웠다고 하는데 나는 어렸는데? 하는 친구들 많을 거야. 선생님이 쉽다 어렵다를 판가름하는 거는 작년 수능 대비해서 표현을 하는 거니까 나의 공부 상태에 따라서 선생님의 말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선생님이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항상 강조하는 건데 모든 정답은 여러분들 안에 이미 들어가 있어. 단지 우리가 연습이 안 된 것은 개념에서 배웠던 내용들, 문제풀이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다시 새롭게 문제로 구현돼서 나왔을 때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싸움이거든. 이거는 모의고사를 여러 번 풀어보면서 트레이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막막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요즘 제일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 이거예요. 선생님 지금 어디까지 커리큘럼 끝냈지? 개념 완성과 패턴 공략 문제풀이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끝냈어. 선생님 올해는 진짜 준비를 많이 했거든. 연습을 많이 했거든. 문제풀이까지 끝난 상태에서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 선생님 문제풀이랑 이다지도 신천한 모의고사 중에 뭐를 먼저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당연히 개념 완성과 문제풀이까지 끝내고 난 다음에 이다지도 신천한 모의고사를 주 1, 2회씩 풀어보면서 약점을 보완해 나가시는 걸 권합니다. 그런데 왜냐면 개념과 문제풀이까지만 끝나더라도 여기에 기출이랑 연계교재의 수트까지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수능을 치르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얘기를 하거든. 수능 완성까지만 하게 되면. 근데 만약에 본인이 너무 진도가 좀 조급하고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면서 약점을 보완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개념 완성까지는 무조건 완료를 한 이후에 문제풀이와 신선한 모의고사는 병행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일 모의고사 하는 거 권하지 않고 일주일에 1회차에서 2회차씩을 풀어나가면서 아 내가 부족한 게 사료 해석이구나. 지도를 잘 모르는구나. 아니면 기본 개념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 나가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예고를 하자면 올해는 한국사 9시간의 기적도 다른 이름으로 더 짧은 커리큘럼으로 찾아올 거고 예리한 파이널, 그러니까 세계사 동아시아사의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도 좀 더 빠른 시기에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험을 많이 못 본 친구들일지라도 좌절하고 나는 왜 이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다 연습이야. 수능도 아니야. 수능 전에 내가 부족할 수 있는 점을 발견해서 나를 만점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 시험을 치른 결과를 받아들이고 무거운 마음으로 약점을 보완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준비한 총평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이랑 해설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